그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그 율법의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철학자락들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이걸 지켜야 할 자들에게 그 레위의 모습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그 백성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건 그 대표성의 모습으로 이 백성 모두에게 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귀에 이 모든 말씀의 소리를 똑바로 다 들으라고. 너희들이 이 들을 귀를 가지고서 이 말씀의 자리를 다 들으라고 이 말씀의 소리를 끝까지 다 들으라고 그래서 너희 앞에 그 악이 들어닥치는 그 스스로 부패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노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자리로 그것을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으로요? 그 악이 밀어닥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너희에게 그안 좋은 일, 그 괴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인생길로 접어들지 말라라고 모세는 그 백성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 외쳤단 말입니다. 가르쳤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그 천지가 창조되고 이 땅에 그 에덴의 동산이 창설되었을 때그 땅에 살았던 그 동산에 살았던 그 인간들의 모습이 똑같았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다 있게 하셨음에도, 다 먹으라고 하셨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죽는다고!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 할건안 먹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에 탐욕을 부린, 바로 그게 인간의 꼬라지라고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자기 통밥이라고요. 이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아 하나님같이 된다고 굴리고 굴려서 그렇게 드러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그래 내가 지켜야 할것 이거 하나 거기에 자기의 지혜를 둔게 아니라 무엇을요 이 땅에 가장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간교한 그 뱀의 혓바닥에 그의 생각 그의 지혜 그의 말에 동화되고 그와 같은 말 그와 같은 행동의 모습으로 예 바로 그 자리에서 흩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갈라지는 그 갈라진 혓바닥의 자리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인간에게 그 탐욕의 지혜가 거기 있었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의 그 혓바닥에 그 간교함의 모습에 놀아나서는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의 자리를 이렇게 꽈버렸다고요. 한 글자만 비틀어버렸다라고요. 그랬더니 여기에 넘어져 버렸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렇게 한 글자만 꼬아버려도 이게 말씀인 줄 알고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고 죽을까 하노라. 내 생각과 내 모양과 내 열심을 거기에 더 덧붙여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것을 내가 지키고 간직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오히려 더 부풀리고 앉아있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죽는다. 이거 하나만 알고 이거 하나만 말하고 이거 하나만 지켰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사족을 더듬이고 있는. 그게 무엇을요? 그 뱀이 하고 있는 이 지혜의 꼬드김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뱀이 간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틀어버리는 고 지혜, 고 간교함을 가지고 왔더니, 인간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뱀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 이 뱀에게 드러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커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따위가 그의 올무였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지킬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수 있어요. 그 말씀의 변죽을 지가 지멋대로 끼워 맞추고 지키고 앉아 있는 바로 그 지혜가 함께 그 자리에서 드러났다고요. 그 간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전해지는 말씀과 들려지는 모든 말씀의 자리에서 이 지혜, 이 인간의 간교, 이 뱀의 갈라진 혓바닥의 간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 혼돈, 그 혼란의 모습으로 이땅 아래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내 기준과 내 중심의 것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말하다가 이것이 종국에는 뭐라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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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복음이 사라져버린, 이피 묻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완성되어진 이 말씀의 자리가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끝까지 읽어야 되고 끝까지 들어야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자리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모세가 이거 하나 했다라고요. 이걸 하는 지도자였다고요. 이것 하는 지도자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하셨다고요. 모세가 내가 지도자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없으면 니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모세가 그 자신의 자리를 높게 여겨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거라고요. 모세의 말이 틀렸다라고, 모세 네가 지금 시금방진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그 언약의 땅에 이 백성들한테 들여보내지 않고 너희는 이 문턱까지 오는 이 자리에, 이 모세가, 너 모세는 이들과 바로 요 자리까지만이야. 그리고 너는 나한테 와서 죽는 거야. 내가 너를 죽음의 자리로, 내가 너를 불러들여서 네 혼자 그 곁에 아무도 없이 너 혼자 너 홀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내가 너의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장사 치르는 손길로 내가 너를 가져갈 거야. 그걸 받아들인 모세라고요. 그러기에 그를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 지도자의 말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 내가 죽으면 니들이 어떡할지, 예, 인간의 말로 시금방지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영적인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인지 알기에,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전해지는 말씀의 소리가 끝까지 가도록 그 지도자의 자리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두셨더라고요. 그런 말씀의 지혜의 자리가 있어야 함에도 이 땅의 그첫 인간들의 모습은 그 뱀의 간교 아래, 그 뱀의 지혜 아래, 그 뱀의 그 아름의 모습 아래 무너져 내려갔다라고요. 인간이 절대 추구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것에, 그 지혜라는 자리 안에 들어져 있던 그들에게 전해진 바로 그 탐욕의 모습으로, 이 교만과 이 오만이,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커버하고 있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 말씀까지, 그 인간의 오만과 그 인간의 교만,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의 타락된 모습으로, 그러하게 그들이 걸어 들어갔던 어떤 것이요, 반드시 죽는 그 죽음의, 그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죽음의 상태, 절대 홀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죽옷을 입은 자의, 그 가죽옷을 입은 의미를 끝까지 계속해서 두고두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 가죽옷을 걸친 자의 모습을 내가 두고두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바로 그 모습, 너희들이 지금 바로 그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모든 성도된 자는 바로 우리가 자빠졌던 바로 이 간교의 자리를 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간교의 자리가, 그 지혜가, 뱀에 갈라진 그 혓바닥의 지혜가, 인간의 탐욕에,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되어져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무참히 깨어버린, 그래서 절대 지킬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네 상태가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그 언약의 자리를 절대 지킬 수 없는 그 동역자의 관계를, 그 안식의 자리를 무참히 부셔버린 바로 네 모습. 예, 그렇게 불러드렸던 그 뱀의 간교의 모습으로, 무엇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라리의 그 저주가 처음으로 이 땅에 그 뱀에게 선포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수동태의 모습으로 너는 이 저주를
받는 자다. 내가 너에게 내리는 그 저주를 너는 받는 자다. 저주 받는 존재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났다고요. 무엇을요? 그 간교의 모습 아래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자리 아래에서 이 저주 받는 첫 번째 존재가.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의 그 말씀, 네가 이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고 네가 이 말씀의 소리를 네가 계속해서 귀담아서 너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네 귓가에 들리는 무엇을요? 네 아내의 말, 네 곁에 있는 그 여자, 너에게 거울이 되어져 있는 네 돕는 배필에 자라게 되는 그래 그 모습을 가지고서 너희가 건네받은 고모양 고꾸라지, 그래 그게 이 땅의 저주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그 땅, 이 땅의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내려꽂히는 그 자리가 드러난다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것으로서, 이 땅의 것을 취하여서, 이 땅의 것으로 스스로 만족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 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 향기로운 재물의 모습으로, 내 기준과 내 중심의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이 저주받은 이 땅의 소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이 가죽옷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의 그 제사,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 인간, 하나님은 둘다 받으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불러일으킨 그 살인의 모습, 창세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바로 그 가인에게 임한 세 번째에 하나님이 내려 꽂으시는, 그가 받아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수동태의 이 저주의 모습이 그세 번째 인간에게 떨어지는 그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가죽옷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첫 아들 장남이라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얻었다라고 하네, 그 이름의 의미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가 지 기준과 지 뜻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방식의 그 제사와 그 예물을 드리다가 무엇을요? 그 손에 그 피를, 그 살인을 부르는 자로서 그 땅에 저주받는, 그 땅에 그 저주를 또한번더 그에게로부터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뱀의 그 갈라진 혓바닥이 그가 불러낸 그 스스로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먹고 그래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는 안 죽고 살았네의 모습으로, 아 이게 확실한 증거로구나, 이 확증을 가지고 있는 이게 지혜로구나, 그렇게 받아먹은 바로 그 자, 사람의 말, 그 아내의 말 속에 들어져 있는 인간의 말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을 가지고서 자기에 드러나는 그 방식의 모습대로, 그렇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드러났을 때 무엇을요? 저주받을 일밖에는 안 된다고요. 이 인간의 지혜의 자리가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자리, 인간이 만들고 꾸며내는 그 모든 그 지혜 속에 들어져 있는 자리, 이게 그 저주받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요? 왜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기 지혜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판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기준점에 맞추어서 아, 1은 어떻고 2는 어떻고 3은 어떻고 그렇게 쪼개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는 바로 그 복의 모습. 그리고 내가 네게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따르는 내이 명령의 모습을 순종하고 있는 바로 너에게 내가 어떤 것으로 행할 것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여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한다 그랬는데 복 주는 자에게는 그래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이라고 할때이 저주는 히브리어 칼날이라는 말로서 비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다라는 겁니다. 이 저주라고 우리가 저주 뒤에도 저주라는 말이 있지만은 저주 그랬더니 아주 무섭고 무겁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저주라는 말은 가벼운 의미입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그 아브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아브람에게 대하여서 삿대질하고 얘 뒤에서 뒷담화를 하든지 뭐가 됐든 그 아브람에게 대해서 그 가벼운 것 하나라도 걸고 넘어지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자에게 자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니 그랬는데 이 저주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라르의 저주라는 겁니다. 그 뱀에게 하셨던 그 저주, 그 땅에게 내려져 있는 그 저주. 그 가인에게 내리셨던 바로 그 저주, 이 아라르의 저주를 그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방한 자인데 그 비방한 자에게 이 저주를 내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라르의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적 저주의 모습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언적 모습으로서 그래서 그 수동태의 모습 아래서 하나님이 내려 꽂으시는 저주를 감당해야만 하는 온전히 다 받아내야만 되는 바로 그 저주의 자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저 욕 한마디 했다고, 얘 비방 한마디 했다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공적 저주의 선언이,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신적 저주의 자리가 그에게 선언되고 선포되어진다고요. 무게가 다른 겁니다. 느낌이 아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벌하신다라고요.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저주와 저주는 똑같이 공이 아라리의 저주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자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움직이는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 그리고 그 백성의 자라가 돼서 모습이요. 이제는 네 생명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생명력으로 살게끔 할 거야. 너는 지금부터 내 생명력으로 사는 거야. 너의 생명력이 아니 그 생명력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 그 후손들, 그 자락에 있는 자들을 다 덮어내셨기 때문에. 그 할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주가 바로 이 칼날의 어근이 되는 켈랄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제치고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그 이삭에게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축복의 선언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비방이라는 겁니다. 그 비방의 자리. 아들아, 너의 그 비방되어짐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까 너에게 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는 그말 따르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거 그거 그대로 해라. 형의 좋은 옷의 모습을 네가 입어서 너의 장자됨의 모습으로 너는 드러나라. 형의 좋은 옷, 그 좋은 옷을 입는 게 바로 너야.
이 아라르의 어원이 되어지는 이 모습은 그 묶다라는 모습으로 죄의 저주의 사슬 아래 묶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저주의 모습이, 그 저주받은 그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그 언약 백성의 자락 안에서 이제 내가 택하여 내 아들, 내 백성 되어져 있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요. 이제 더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야곱이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그 어머니의 모습대로 무엇을요?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라고 하는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입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을 명령하는 그 야곱의 엄마, 그 리브가, 이 리브가라는 그 말의 의미가 다시 묶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다시 묶느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에 그 약속의 택한 족속을 다시 묶어버린다고요. 그 장자의 가장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서 그 축복의 모습을, 장자의 축복의 모습을 그가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아래 그 은혜가, 그 언약의, 그 택한 족속, 그 약속의 모습이 그 리브가가 다시 묶어버리는, 그래, 그러하게 이건 저주, 그 비방의 모습이라고 해. 그 간단한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 내가 듣고 치울 테니까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걸 저주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주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이 리브가의 그 야곱을 통한 그 형의 좋은 옷으로서 그 장자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 장자의 옷을 덧입게 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아라리의 모습으로, 그 묶여져 있는 그 죄의 저주의 사슬 아래 묶여져 있는, 이 묶여져 있는 그 아라리의 저주의 모습이 무엇을요? 이 리브가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에서 이것을 그 구원의 은혜로 묶어버렸다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그 저주의 사슬 안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으로 덮여져서 묶여져 버렸다고요. 드러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에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걸 살아야 한다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살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삶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자리가, 이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었던 이 사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습으로, 그 약속의, 그 택한 족속의 모습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묶여져 버리는, 두번 다시 그 죄의 사슬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그 저주 아래 놓여져 있지 않는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을 다시 안식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게로 돌려라. 내게로 돌려라. 예, 그걸 저주의 모습으로, 예, 내게 돌려라. 너희들이 가진 그 죄의 모습, 내게 돌려라. 내가 다 감당할게. 내가 다 파줄게. 내가 입고 있는 이 장자의 옷의 모습으로 네가 덧입어라. 그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말할 것인지, 어떤 지혜 있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리고 그런 나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납이 되어지는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에서 분명히 보셔서 내 지혜가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지혜가, 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되지 않도록, 저주받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그 장자의 옷으로 덧입으실 때그옷 입고 거기에서 다시 이 구원의 자리로, 그 죄의 사슬이, 그 저주의 사슬이 두번 다시 드러나지 않는 그 은혜의 사슬로 덧입혀져 버려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구속당하지 않는 그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묶여져 있는, 다시 안식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꼭 회복되시는, 그러하기에 그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생명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해졌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볍게라도 그 저주를 말할 수 없는, 가볍게라도 그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바른 교회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인지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아무 교회나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교회, 아무 교회나 지키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 손가락에 찌려봤다, 가이사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이 똥칠을 당하건 하나님은 관심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들에게 그렇게 어떻게라도 가볍게라도 손가락질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우리의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들으시고, 끝까지 전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그 십자가의 자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